전 이닝에 비껴치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는 낮아졌죠. 예. 잘 가는데요. 네, 제대로 갔어요. 네. 좋습니다. 득점.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 서현민 선수인데 예. 다른 방법 없어요. 한 샷 한 샷을 집중해서 성공시키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네, 올라오죠. 예. 서현민 선수의 지금 오. 길게 치는 게 아, 들어갔어요. 네. 서서히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. 네. 4대 5 풍미까지 추격한 서현민 선수입니다. 세워치기 아주 정확한데요. 네, 왼쪽으로 지금 지금도 괜찮은 공이에요. 예. 하지만 외길이다. 정확도가 필수죠. 아 역시 들어갔습니다. 정확한 데다 다음 상황까지 순조롭게 잘 연결시켰습니다. 예. 3점 기록함과 동시에 5대 5 균형을 잡았습니다. 3세트를 반드시 따내야 하는 서현민 선수. 흰 공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지금 오른쪽 비껴치기도 괜찮죠. 예. 빨간 공이 뭐 워낙 빅볼이에요. 두께에서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. 예. 네 들어갔습니다. 역전 서현민. 정석대를 잘 처리했고요. 예. 이런 빨간공 빅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타겟이었습니다.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빨간공이죠. 아, 오른쪽은 조금 더 두께의 정밀함이 좀 필요합니다. 아, 이걸 두껍게 밀어서 짧아지는 스킬을 집어넣는데요. 예. 서현민 선수는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. 예. 네. 그럼 뭐 일단은 사이그로 선수가 더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 뿐이지. 그렇습니다. 자, 3세트 네. 5점 하이런 서현민. 충분히 뭐 해볼 만한 분위기를 지금 서현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리드 잡고 있는 서현민 선수. 옆으로 돌렸는데요. 네. 좋습니다. 다시 한번 득점. 네, 다음 공도 예, 괜찮게 이어졌고요. 예. 이어졌습니다. 뭐 서현민 선수의 옆돌리기 뭐 거의 실수는 한 차례 그것도 실수라고 볼 수 없고요. 거의 예. 뭐 완벽한 그런 지금 네, 해법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상대 흐름이 끊기자 서현민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빠질 때라고는 지금 빨강 흰 공과 쿠션 사이 저 조그만 틈 있잖아요. 예. 거기를 뭐 V자로 빠져나가면 할 수 없습니다. 어. 자 짧아집니다. 짧게 직접 아. 들어갔습니다. 경기하다가 저런 이제 V자가 딱 그렇게 빠지는 게 보였을 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. 그것까지 뭐 계산하면서 맞출 그렇죠. 수가 없기 때문에 네. 빠지면 그냥 인정 편안하게 인정하는 네. 게 그게 좋죠. 두꺼운 두께로 지금 옆돌리기를 노리나요? 아 비껴쳤군요. 길게 뻗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. 아우 잘 치고 다음 공 잘 나왔습니다. 네. 서현민 선수 10대 5.
다음 공보다는 확실한 득점이 필요한 예. 네, 그런 각도입니다. 다시 연속 득점 노리는데요. 네, 확실한 득점을 노리는 스트로크. 예. 확실합니다. 빠질 틈 없이 득점. 공이 모이는데 뱅크샷 하기에는 좀 불편한 네, 그런 배치입니다. 고민이 좀 되겠죠 지금은. 자, 이제 시도합니다. 아, 충돌은 제거했는데. 자, 옆돌리기가 스핀이 이제 있네요. 와. 들어갔습니다. 서현민 3득점. 막힐 수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뚫어내는 예. 서현민 선수입니다. 스코어는 12-5. 아, 여기서 빨간 공, 흰 공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고요. 예. 오늘 뭐 웬만한 선수들은 서현민 선수 만났으면 정말 다 어려운 경기 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예. 서현민 선수보다도 1세트가 더 좋았던 이제 사이그너 선수고요. 그렇습니다. 아, 잘 들어갔어요. 아, 오늘 서현민 선수의 옆돌리기. 네, 득점. 환상적입니다. 어떤 각이 나와도 그걸 다 해결점을 찾아내죠. 자, 3세트 많이 유리해져 있는 서현민 선수입니다. 네. 흰 공의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5냐 7이냐인데 지금은 좀 5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. 지금. 예. 아, 7으로 갔네요. 정확한데요. 자, 올라가면서 아, 득점. 서영민, 네. 연속 이닝 하이런입니다. 지금. 네. 14-5. 아, 여기서 5보다 7이 조금 더 복잡한 설계였는데 와우, 확실하게 네, 인정하죠. 월드 챔피언십 답네요. 네. 예. 두 세트를 어마어마한 경기력으로 승리했던 사이그너. 이 3세트는 서현민 선수가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. 이제 세트 포인트 상황. 네, 안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. 예. 사이그너스도 한 점 남기고 엄청나게 지금 시간 많이 썼잖아요. 그렇죠? 1세트에서 예. 남기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에. 그렇죠. 이제 저 틈 사이로 빠져나가면 할 수 없죠. 자, 갑니다. 갑니다. 네.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. 3세트 서현민의 승리. 깔끔한 6점 마무리 좋습니다. 두 선수 너무 훌륭한 경기 해줍니다. 정말 이런 접전이 뭐 당연히 펼쳐질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네. 1-2세트 경기만 보고 나면 아, 서현민 선수가 오늘 정말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. 웬만한 선수들 같으면 3세트에 서현민 선수처럼 다시 저렇게